안녕하세요. 지니어나의 일상 리뷰입니다. 네, 오늘은 드디어 킹 뚜껑, 왕 뚜껑 아니죠. 킹 뚜껑 마라맛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 먹으면 그냥 킹 뚜껑 맛을 즐길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별첨 스프를 넣게 되면 마라맛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.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. 자. 일반 왕뚜껑이랑 네, 몇 배가 매운가? 그냥 맵기는 어느 정도 매울까요? 이거 너무 다 뚜껑이 구멍 났어. 구멍 났어? 여기 살짝 구멍 났어요. 숨 쉴 구멍이. 마라맛 별첨 스프고요. 킹뚜껑, 킹뚜껑 기본 스프고요. 그리고 건더기 스프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스프가 있습니다. 건더기 스프를 한번 먹어볼까요? 뭐 별거 없네요. 일단 빨간색이니까 좀 더 더 막 매운듯한 막 그런 느낌이. 뭐 자, 이렇게 넣어서 물을 넣고 다시 보겠습니다. 킹 뚜껑, 왕 뚜껑. 킹 커버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킹 커버? 킹 커버 하고 왕 뚜껑 해야지. 이 우리 한국 스타일이야. 킹 뚜껑. 영어를 같이 쓰는. 띠니님, 여태까지 마라라면 넘버원은 뭐죠? 아직까지? 아직까지는 마라 비빔면이. 근데 오늘 이거 바뀔까요, 과연? 글쎄요. 일단 요 별첨이 좀 고 느낌이 날 것 같긴 한데 국물에 넣어서 먹는 거라 모르겠어요, 진짜. 이거 진짜 맵대요. 매워봤자 이게. 왕뚜껑도 조금 얼큰한데 킹뚜껑 진짜 맵다 그러던데. 저희는 킹뚜껑도 안 먹어봤거든요. 두 가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. 킹뚜껑을 따로 안 사 먹어도 돼요. 열어볼까요? 한번 열어볼까요? 자, 열어보면 짜자잔. 오, 냄새 굉장한데 면이 와, 장난 아닐 것 같은데. 살짝, 아주 살짝 위에만 살리고 잘 익은 것 같아요. 꼬덕꼬덕. 자, 일단 국물 맛을 살짝 볼게요. 국물 맛만. 매워봤자 이게. 기침 나와? 진짜? 매워봤자 이게. 그래, 이거 먹으면 3초 만에 기침 나온다는 말이. 지금 기침이 나오긴 나오네요. 이게 칼칼한 게 확 들어와서 제가 좀 살에도 잘 걸리기도 하지만 그럼 칼칼한 게 좀 확 들어오니까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말아 먹으면 어떡할라 그래. 다르네요. 진짜 매워? 매운 게 진해요. 치네요 그냥. 이제 딱은 아니고 팍 치네요. 이제 소스 스프 넣어보세요. 아니요, 킹뚜껑 안 드셔보셨잖아요. 아, 안 궁금해. 괜찮아요.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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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진짜 괜찮아요. 드셔야 해요. 아니, 나 괜찮아. 조금만 드릴게요. 아이, 근데 자, 자꾸 많이 넣어요. 조금만 넣으면 되잖아요. 뭔데? 드셔보세요. 그쵸? 와. 자, 드디어 본격적으로 고추기름 이런 게 느껴지고 혀끝이 매워요. 와, 이걸 어떻게 코 맛 냄새 맡으면 안 돼. 딱 그 냄새예요. 그 냄새. 뭔 냄새도. 냄새만 맡아봐. 냄새. 냄새? 비빔면 느꼈던 마라 향. 마라 그 별첨 스프. 맛있는 마라 향. 자. 색깔이 주변이 시커매지고 있어. 자, 이제 국물이 충분히 다 섞어주세요. 진해지고 있습니다. 과연 국물부터. 아, 그 제가 좋아하는 마라 향이 올라옵니다. 비빔면을 뜨거운 버전으로 먹으면 이 느낌 나올까? 그럴 것 같아. 자, 한번 국물을 먼저.
맛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. 어제 먹었던? 네. 중국맛? 비빔에 있는 그 마라 맛이 여기서도 나네요. 국물 한번 맛보세요. 궁금한데. 그쵸, 나죠? 응. 와, 어떻게 이렇게 되지? 마라가 들어가면 더 매워질 줄 알았는데. 그 때리는 매운맛에서 마라의 묵직함으로 바뀌었어요, 매운맛이. 면을 먹어보면. 아,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다행이다. 이제 많이 천천히 즐기세요. 저는 괜찮습니다. 한번 즐겨주셔야죠. 아니요, 저는 괜찮. 아니요, 안 먹고 안 즐기고 싶어요. 즐기세요. 이만큼만. 어! 이만큼만. 어! 맛을 봐야죠. 안 궁금한데. 그렇죠. 네. 딱 뜨거워진 거야 비빔면이. 맛있어? 마라 맛을 내려면 이렇게 내야 됩니다. 큰일 났네. 어느 걸 1위로 하지? 두 개가 양대 산맥이에요. 시원한 거는 비빔면으로 즐기고 뜨끈뜨끈한 거는 그냥 마라탕 시키지 마세요. 마라탕 먹고 싶으면 그냥 이거 드세요. 만족합니다. 아니야, 이번에 농심에서 또 마라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막 보고 결정하시죠. 아, 그래야 되나요 또? 네. 근데 나는 오히려 비빔면이 좀 더 진했던 것 같아. 아, 이게 왜 마라 맛이 갔나 했더니 팔도 자를 같이. 아, 같은 거 아니야? 그 같은 팔도 맛을, 팔도에 마라 맛을 내는 거예요 이게. 같은 거 아니야? 같은 그 별첨 스프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같을 수 있겠다 진짜. 아, 그럴 수 있겠다 진짜. 딱 그 향이에요. 그래, 어제 먹었던 맛이야. 근데 나는 오히려 차가웠을 때가 더 강하게 느껴져서 비빔면을 끓여 먹으면은 이것보다 더 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아, 앞으로 왕뚜껑 이거 먹어야 되겠다. 아니야, 이거 한정판이라서 못 구해요. 한정판이라 하자면 무슨 만 단위로 만들었다고 그래요. 아, 땀이 송글송글 지금 맺혔어요. 맛있어? 맛있네. 밥 말아 먹고 싶어? 아니, 밥은 싫어. 밥은 싫어? 이거는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. 이거 끓여 먹는 냄비에다가 넣고 뭐 채소나 고기 조금 넣고 같이 해 먹어도 괜찮겠다 그러면. 될 것 같긴 한데 또 그 맛이 안 나나? 마라 그 향이 좀 약해질 것 같아요. 감히 말하지만 팔도 분명 이거 별철 스프 따로 판매합니다 이거. 판매해야 됩니다 아니에요? 판매합니다. 할 거예요. 비빔면처럼, 비빔 그 소스처럼. 아, 그렇게 따로 나올 것 같다고? 저는 안 나올 것 같은데. 어, 이거 미쳤어요. 미쳤어. 진짜 진짜 땀 봐. 지금 이거 칼로리가 몇인 줄 알죠? 칼로리 그딴 거 중요하잖아요. 어우, 또 땀 너무 난다. 아이고, 뜨겁고 맵고 막 이런. 어우, 지기네. 이제 다 먹었어요. 그릇 보여줘. 짜자잔. 잠깐만. 됐어. 촉합니다. 그러면 여보가 느끼기에 한국에서 먹은 마라 라면 중 1등은? 조금 고민되는데 지금 순위가 바뀌고 있어요. 지금 입안에서 입안에서 지금 마라의 그 매운 뒷맛이 지금 쫙 올라오고 있어요. 지금 1등입니다. 진짜? 네.
매워서 근데, 그런 거 아니면 맛있어서 그런 거야? 그 마라의 특유의 그 특징이 정확히 느껴져요. 먹고 나서 그럼 이 혀가 아른아른거리는 그 마라 느낌이 느껴져요. 근데 비빔면은 마라는 정확히 느끼겠지만 혀가 아른아른하진 않았거든요. 차가워서 그렇지. 뜨겁고 네. 이런 게 있고 또 매콤하니까. 그래서 강추입니다. 강추. 강추고 비빔면도 강추입니다. 그러면 우리 빨리 이제 신라면을 구해봅시다. 아 신라면 빨리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해지고 있어요. 빨리 구해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진이거나의 일상 리뷰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안녕! 안녕.